안녕하세요. 문학둠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요 할련아 화분갈이를 할 텐데요. 할련아란 어떤 식물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련아의 원산지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제 이렇고요. 개화 시기는 5월에서 7월인데 제가 이제 주택에서 할련아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얘가 따뜻하면은 겨울에도 꽃이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겨울까지 계속 키우려고 요걸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가지고 온 이유는 이 할련아가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식물입니다. 약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약용으로 쓰실 때는 이제 검색을 철저하게 해보시던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시고요. 저는 목적이 식용을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꽃도 보고 식용도 하려고 사왔는데, 할련아는 철분과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따서 비빔밥 같은 걸 해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씨앗, 줄기, 꽃, 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저는 이렇게 꽃과 잎을 따서 먹기 위해서. 근데 꽃은 이쁘니까 못 다 먹겠더라고요. 되게 많으면은 뭐 조금 할 수가 있는데 보느라고 아까워서 못 따고 잎을 따서 먹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히 번식은 씨앗으로도 가능하고, 요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줄기처럼 올라가요. 얘도 그러면 중간에 잘라서 삽목을 해두면은 또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가 막 뻗어나가잖아요. 가지를 뻗어서 뭐 물에 꽂아주든가 흙에 크게 꽂아가지고 촉촉하게 해두면 또 뿌리가 내립니다. 번식이 잘 되는 나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잔잔한 애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전부 개체수로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오늘 힐링 삼아 화분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분갈이는 다 잘 하실 텐데, 요즘 또 뭐 지금 쿡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식물 초보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침 빈 화분이 있길래 처음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 같은 거는 다이소 가면은 다 있어요. 이런 뭐 가위 같은 거, 뭐 삽 같은 거 이런 거 다 다이소 가면 있거든요.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 다이소 가면 다양하게 있고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엎어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요거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난석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밑에 보는 거는 중립인데 굵은 난석으로 하면 되는 게 되거든요. 요거는 받침 있어서 요걸로 합니다. 난석을 하는 이유는 난석이 가볍고 또 난석 자체에도 만들 때 어느 정도 영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석을 합니다. 그러면 굵은 게 여기 틈에 막혀서 흙이 안 빠지게 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흙을 다 미리 만들어 놓았거든요. 상토. 저는 보통 일반 하철을 심을 때는 상토 한 50%, 40%에서 50% 정도 하고, 용토도 한 30% 내지 20%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을 잘 해주기 위해서 마산토도 좀 섞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흙은 털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흙이 너무 많이 있으면 결국은 이게 물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털어주는데 여기다 조금은 썼겠습니다. 많이 안 썼고 조금은 털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른 거 할 때 여기 썩기 어느 정도 섞어주면 되니까 보고요. 이 정도 너무 팍 털면은 뿌리가 다치기 때문에 이 정도 털어주고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뿌리가 다치면 꽃이 그냥 망가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끝부분만 좀 살살 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폭의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살 이렇게 한 폭이가 나누어지죠.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고 여기도 살살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살살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아직 어리니까 떼지 말고. 폭이 나눔할 때 이렇게 보면 뿌리에서 올라와요. 여기 보면 올라오죠. 여기 오면 살짝 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요걸로 이제 또 다시 개체수를 늘리면 되고요. 좀 아직 제대로 잡지 않은 애들은 너무 또 떼면은 상하니까 요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많이 크면은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거는 떼면 되거든요. 떼도 뿌리가 달려 있을 만한 거는 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떼면 뿌리가 안 달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무리하게 뗄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약하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털은 거를 섞어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화분을 이제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큰 걸 구했어요. 번식이 되면은 뭐랄까 화분을 너무 여러 개 하면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한 군데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큰 걸 구했거든요. 화분을 일단 중간에 한번 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자리 이 흙이 굉장히 여름이 좋아요. 바람자리를 하고 또 옆에 이렇게 하고 지금도 보면은 약간 맵쌉한 냄새가 나거든요. 향기가 뭐랄까 이 와사비 열게 개놓은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기 때문에 비빔밥 같은 거 해서 먹으면은 와사비를 조금 넣은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요. 얘들은 뭐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잎이 약간 시도 힘이 없어 보이다 싶으면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뭐 이제 봄, 몇 봄부터 여름까지는 물을 줘야 합니다. 얘들은 많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혔거든요.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한 80% 그래야 물을 주면은 밖으로 안 흘러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다 심었으면 이런데 이렇게 숨을 쉬게끔 이렇게 여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막히면은 얘들이 잘 안 자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이렇게 심었거든요. 지금 흙이 촉촉하긴 하지만 오늘은 물을 좀 주고 나가겠습니다. 예쁘나요? 그러면 넝쿨처럼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창가에 타고 올라가는 그 줄을 만들어서 해주면 벽면이 좀 한려나 꽃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